현재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중북부 지방의 일부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확대돼서 전국에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점차 그치면서 오전에 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밤에 서해안부터 비가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늦은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강수량을 살펴보면 제주도에 2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 이남지방과 강원도 영동에도 5에서 3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지만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시 밤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서 늦은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다음 날인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강원도 산간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분들은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한편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서울 4도, 강릉 3도, 전주 5도, 대구 5도, 부산 6도로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5도에서 11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안에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편 남해와 동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항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